저는 65년생이지만 실제로는 64년에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초등학교는 수단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동생인 수단 김연수 선생이 세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폐교되었지만요.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녔는데 학창 시절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고무줄 놀이, 땅따먹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고, 학교에서 집에까지 산과 들을 지나 걸어 다녔고, 중간에 동네 우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주머니들이 빨래하고 물기러 가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은 당시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팔남매의 일곱 번째로 태어난 저는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큰오빠가 사는 군산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난 생활은 저에게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둘째 언니가 사는 서울로 와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83년에 지금의 에리카 캠퍼스죠. 그 당시에는 반월 캠퍼스였는데 교무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교사가 꿈이었던 저로서는 학교라는 공통 부모 때문이었던지 입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입사 동기가 아마 1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발령받고 버스 타고 한없이 길게만 느껴진 안산으로 인사계장님과 같이 갔던 기억이 있고요. 또 노란봉투에 현금을 처덜금으로 받고 설레어서 서랍에 넣어두고 몇 번을 열어봤던 추억도 있습니다. 당시 반월 캠퍼스까지는 서울에서 통근버스를 한 7, 8대 운영했던 것 같거든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통근버스 타는 사람끼리 많이 친하게 지냈죠. 초창기에는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좀 한가로울 시절이 있었는데, 교무과 조교언니랑 산책 나갔다가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퇴근버스 시간에 겨우 맞춰왔던 강렬한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중에 안산이 좋아질 거라며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나누고, 또 실행한 분이 주변에 몇분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나중에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당시 입학 업무는 서울 교무과가 주축이 되었고, 반월에서도 원서 접수를 줄 서서 부모님과 수험생이 직접 접수를 했는데, 마감날 눈치 작전이 아주 심했어요. 또 합격자는 운동장에 방을 써서 붙이고 전화로도 확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전화를 받다 보니 또 불합격자에게는 왠지 미안해서 전화 받는 게 힘들었습니다. 시설은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 좋았지만 지금 학교와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학생들은 공강이 생기면 도서관 아니면 적당한 휴식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이나 또 학교 주변에서 노는 등 낭만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무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각 부서마다 한 명의 여직원이 난이도 낮은 일을 하였고, 또 미스김이라 불리우고, 결혼을 하면 계속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었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결혼해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여성인 저에게는 사회와 학교가 준 가장 큰 혜택이었고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최기원 노조위원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컸죠. 지금도 감사해요. 91년에 결혼을 해서 93년에 출산을 했는데, 당시 출산휴가가 2개월이었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휴가도 방학 때만 사용해야 해서 육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지금은 못할 것 같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물론 여러 번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적 지지와 도움을 준 남편이 있었고요. 지역사회의 도움, 즉 좋은 이웃을 만났고 그분이 돌봄을 책임져 준 것이죠. 그분도 직장을 구한 것이고 또 저도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었던 윈윈이었습니다. 점차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서 일을 잘하는 여직원도 서서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긴 시간에 걸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비교적 평등한 조건으로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장학개장일 때 장학금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용을 알아보니 지원 대상은 아니었고 또 서류로도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생이었죠. 휴학도 다 사용해서 마지막 코너로 몰려 있었더라고요. 윗분들과 의논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봤고 해결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해서도 가끔 연락이 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제가 직원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갖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담당자들은 이런 상황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제도화할 수 있게 제안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또 다른 일화를 말씀드리면 기초융합교육원에서 근무할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연계하는 학생 캠프를 우리 대학에서 해달라고 제안을 해왔어요. 마음속으로는 일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렇지만 또 처장님께서 승인을 했고 또 고등학생은 우리 대학에서는 잠재 고객이니까요. 킥오프 미팅을 위해 교육청에 갔더니 교육청 관계자, 또 고교 교장 선생님, 교과 선생님 등 여러 명이 배석했더라고요. 회의 자리에서 끝자리를 배정하는 등 대접은 그다지 시원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의를 다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를 했죠. 프로그램을 보고 반응이 좋으니까 지원자가 많아지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고교별로 선발해서 한 500명 정도 학생을 접수받았어요. 교육청 관계자들도 행사 내내 배석을 하면서 지켜봤고요. 학생들 만족도도 좋았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마음에 들었던지 종결회의 때 교육청에 갔을 때 자리를 중앙에 배치하는 등 칭찬과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 표정들이 재미났던지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근무처였던 재무팀에서 제가 2016년부터 2023년 2월까지 6년 반을 근무를 했거든요. 발령받고 처음 결재를 해보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를 믿고 규모가 큰 재정을 맡겼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타대학 벤치마킹은 기본이고 또 재무 관련 법령을 익히고 정비하고 또 자금 운용을 위해 유튜브 3프로TV에서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관계자를 만나고 감각을 키웠죠.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성과로는 재무 관련 업무가 타부서 직원들에게는 생소해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서 익숙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하였고 또 우리 재무팀원들이 전보되어 왔을 때 2-3일 인수인계로 끝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업무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였죠. 재무 업무는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결국 돈으로 연결되니까요. 후임 담당자들이 상세한 자료를 보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과로는 평상시에 미리 대비하여 각종 감사, 예를 들자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라든가 교육부 회계 실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리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가는 초저금리 시대였거든요. 물론 22년에는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요.
자금 운용을 잘해서 22년에 2017년 대비 65억 8천이 증가한 93억 6천의 이자 수입을 발생시켜 가장 큰 보람으로 알았죠. 그래서 21년에는 HIO 부서상도 받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재무팀을 이끌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퇴직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2011년에 교양교육원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기초융합교육원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창의융합교육원입니다만 조직이 신설되었어요. 학교에서 거는 기대는 컸고 질 좋은 교양 강의를 갈망하는 학생은 많았죠. 신생 조직이니만큼 인프라는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소속 교수 연구실은 없고 또 직원 수는 부족했죠. 그렇지만 학사팀에서 근무할 때 배웠던 점을 기본으로 강의평가 좋은 교수님을 섭외하였고 이를 위해서 강의평가 읽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계속 읽다 보면 마치 강의실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과, 비교과 등 다양성을 추구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부터 13년까지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한 다수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하였죠. 아마 50개 과목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유명했던 강좌들은 뭐 정재탄 교수님의 공대생을 위한 시읽기라던가 정민 교수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자교실, 또 김민경 교수님의 생활 속의 화학이나 이재진 교수님의 미디어로 세상 읽기, 민찬홍 교수님의 분석과 비판, 또 안주홍 교수님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 등 지금도 줄줄이 생각이 납니다. 또 비교과로 의사소통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이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수강신청 민원이 저하되었고 수강 후 만족도가 급상승했죠. 또 타대학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많이 힘들었지만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근무한 만큼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죠. 그 중에 같은 동년배로 조직을 바라보는 눈이 비슷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의사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같이 의논하고 서로 힘이 되어준 그리고 퇴직도 같이 한 박경란 학생 부처장뿐 아니라 또 어려운 시절을 같이 헤쳐온 함께라는 마음이 드는 그래서 동료애가 발산되는 여성 후배 팀장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또 끊임없이 학교 일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우리 학교 직원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학생은 경제금융대학에 근무할 때 만났던 우리 학생회장이라던가 학회장, 또 취업관리위원장, 금융고시 반장 등 보직을 맡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발전시킨 학생들이 생각이 납니다. 재무팀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도 취업하고 학교가 생각나면 찾아오기도 했어요. 얼마 전 프로필 사진을 보니 모두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죠. 1986년 3월에 결성되었고요. 서울에서는 한올에, 에리카에서는 밀물이라는 여직원 모임으로 결성이 되었는데 서울과 에리카 간의 인사 전보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중반쯤 한올에로 통합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친목을 도모하는 데 힘썼고요.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도 듣고 또 우리 스스로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유능한 인재가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일일 찻집을 하는 등 스스로 돈을 모아 충주 성심맹아원에 지속적으로 기부도 하였고 또 제가 회장이던 2008년에는 벽화봉사도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비를 모아 학교에 1억을 기부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에 몰입해서 살았던 생활에서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생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지금은 운동 중에 탁구를 시작해서 아주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하는 강의를 듣거나 또 독서, 여행 등을 통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재직 중에 학교에서 보내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이를 활용해서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사팀과 단과대학에서 근무할 때 전공이 맞지 않거나 또 꿈을 찾아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전공이 맞지 않으면 전과나 다중전공을 활용하고 또 요즘은 학문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진입장벽을 많이 낮췄더라고요. 또 수업 이외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전공 알림단이라든가 글로벌 프론티어라든가 찾으면 정말 많거든요. 적극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권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모두 양립함으로 실패에도 얻는 것이 있거든요. 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총장님은 총장 역할, 또 처장님은 처장 역할, 팀장님은 팀장 역할, 직원은 담당자 역할. 그중에 게을리하는 사람이나 남의 역할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불균형이 생기고 발전이 더디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게을리하면 큰일이 될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의 기본 가치는 교육과 연구에 있잖아요. 방법론 측면에서 끊임없이 교육 혁신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가 기업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치열한 노력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속되어야 하고 여기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와 구성원 간의 생각과 노력의 갭을 줄여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부족했던 나를 성장시킨 곳이고 또 사랑의 실천이라는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사는 구성원이 동료이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문화가 저는 너무 좋아요. 퇴직할 때도 이사장님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 저의 마음을 따뜻하고 기분 좋게 보내주신 곳이고 내가 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았던 곳, 이런 나를 빛나게 해준 곳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한양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